5회 초는 오클랜드 공격으로 들어가겠고 자 투수가 세 번째 투수 카드입니다. 경희대 지금 재학생인 백동원 선수예요. 세 경기 나와서 5.06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. 192cm 현재 경희대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. 백동원 선수는 어쨌든 이번 오클랜드와의 시리즈에서 첫 경기에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. 1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 삼진 1개 26개를 던진 바가 있었습니다. 탈삼진을 잡는 능력은 좋은데 말 그대로 그렇죠. 캠벨의 타구는 높이 떠 있는 타구인데 유격수가 뒷걸음질하면서 신준우 선수가 잡아냈습니다. 네, 말을 좀 이어가자면 볼넷비율이 조금 많은 네.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라인의 타구는 높이 떴습니다. 중견수 쪽 권광민이 잡아냈습니다. 투아웃 모두 뜬 공으로 처리를 시키고 있는 백동훈 선수고요. 자 투아웃에 주전 없고요. 6번 타자 맷 파인스타인. 아 파인스타인 타구인데요. 좌측 갔어요? 이 타구도 넘어갔습니다. 큼지막한 홈런이었네요. 자 이렇게 되면 맷 파인스타인이 이번 질롱과의 시리즈에서 두 번째 홈런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한 점 더 추가 13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홈을 쓰는 투수 코치는 거의 지금 아마 자 홈런 맞은 이후에 매튜스에게 또 안타 맞으면서 오늘 오클랜드가 벌써 13개째 안타를 만들었습니다. 수비 시간이 워낙 길어지다 네.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자 투수 앞땅볼 한번 놓쳤다가 집어들어서 1루! 1루에서 아웃입니다. 침착한 후속 동작을 보여줬던 백동훈 선수고 자 어쨌든 이번 이닝 이 맷 파인스타인의 솔로 홈런 터지면서 한 점을 더 추가시키는 오클랜드입니다. 잠시 뵙겠습니다. 자 6회 오클랜드의 공격 와이어트 호프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기회가 많지 않죠. 공을 올려주는 관계가 예.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내는 좋은 커브가 들어갔습니다. 자 와이어트 호프먼을 상대로 본인의 첫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백동훈 선수입니다. 커브의 각도가 괜찮은데요. 네. 이제 구단별로도 대학 드래프트에서 한 명씩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백동훈 선수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분명히 있을 테고요. 볼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같은 궤적을 가지고 있는 포심 직구와 그다음 커브, 네. 슬라이더 세 가지는 확연하게 던질 수 있는 자신 있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. 헛스윙 연속 삼진 아웃입니다. 지금 이 변화구로 계속 결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구의 궤적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피드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타자들의 배트를 끌고 나올 네. 수 있는 좋은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타이밍 뺏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자 이공을 계속해서 승부로 썼으면 좋겠어요. 네. 아 좋아요. 야 변화구에 루키 삼진. 이번 6회는 삼진 3개로 이닝을 끝마치고 있는 백동훈 선수였습니다. 진롱에 여행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,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. 자 초구를 건드렸던 잭스 비거스 1루 땅볼이었습니다. 백동훈 선수가 5회부터 던졌죠. 5회, 6회, 이제 7회 원아웃까지 잡아내고 있는데 뭐 홈런은 맞을 수 있죠. 뭐 이 홈런 하나를 지금 맞으면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 7회 오클랜드 투아타라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캠벨의 타구는 오른쪽으로 높이 떴습니다. 우익수 박찬혁.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수비 시간을 덜어주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진롱 코리아의 구세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. 백동훈 선수입니다. 백동훈 선수가 지금 대학 3학년 학생인데 아주 뭐 형들 앞에서 좋은 피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라일린. 자 이번에는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. 3안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라일린. 아, 백동 선수도 한번 이제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대결에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홈런을 맞았던 높이가 저 높이에 조금 안쪽으로 몰린 공이었거든요. 네. 백동은 밀어친 타구 직선타. 서초 선수가 좋은 판단력으로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. 백동훈이 7회에도 무실점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. 저 백동훈 선수가 이번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. 3이닝 동안 33개를 던졌던 백동훈 선수인데 자 퍼올린 타구입니다. 좌익수
펜스까지 원바운드로 일단 컨트를 시켰고 그 사이에 매튜스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. 백동원 선수에게 제가 이제 구속을 조금만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투구 내용을 가져갈 때 자 올라갔다가 다시 권강민 선수가 뒷걸음질하면서 에머리의 타구를 잡아냈습니다. 우타자에게 던질 수 있는 투신 계열의 공이나 몸쪽 공을 좀 던져줘야 타자가 조금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무기인 슬라이더에 대해서 그렇죠. 반응을 느리게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보면 몸쪽 승부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퍼 올렸던 호프먼의 타구는 유격수 신지륜 선수가 많이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. 투아웃. 결론은 이 몸쪽을 던지지 못하면 KBO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. 그렇죠. 그걸 예. 알고 피칭 내용의 이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아, 그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잡아챘는데 자, 김태현 쪽으로 1루에 던져서 처리가 됐습니다. 자, 백동 선수가 4이닝 동안 단 한 점. 상당히 좀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